반갑습니다, 여러분. 3D펜 아티스트 만들레입니다. 오늘 작품은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머그컵 고양이입니다. 참고로 저는 고양이와 동거 중입니다. 어쨌거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컵 뼈대부터 차근차근 만듭니다. 초반 작업은 나중에 수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만들어주고 요렇게럼 되었다면 뼈대 3개만 가운데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뼈대를 붙여가며 머그컵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좀 삐뚤빼뚤하게 보이지만 못 본 걸로 하고 기둥을 만듭니다. 그 다음 세로 방향으로 여러 번 쌓아주고 비스듬히 교차해가며 쌓다 보면 튼튼한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분이 있다면 머그컵은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필라멘트 플러스 전기세 플러스 시간 플러스 노력에 비하면 그냥 하나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하루 종일 만들다 보니 속이 타는군요. 그럼 냉수 한 잔 마시고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크기로 머리뼈대를 4개 만들고 한 개를 제외한 3개만 적당히 가운데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은 납작하게 뒤통수는 튀어나오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머그컵과 같은 방법으로 기둥을 쌓아주고 면 채우기를 합니다. 얼추 이런 모양이 되었다면 눈, 코, 입 그리고 귀까지 전부 세밀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어때요? 대충 그럴싸해 보이죠? 그럼 컵 안에 스카치 테이프를 꼼꼼히 붙이고 고양이 몸뚱이를 만들어줍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양이는 겁이 많고 숨어있는 걸 좋아하죠? 저희와 동거 중인 쿠키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열기 힘든 옷장을 열고 숨어버립니다. 아마 도둑이 들어도 저희 집은 쉽게 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젠장, 강아지는 지기라도 하지. 아무튼 쿠키 뒷담화를 까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 되었군요. 그럼 인두기로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처음 영상부터 지금까지 2021번은 얘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들으세요. 인두기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 있게 작업하고 꼬꼬마 친구 여러분은 꼭 부모님과 함께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보다시피 다림질도 잘 된 것 같죠? 그럼 서둘러서 사포질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친 면부터 쇠줄로 갈아줍니다. 그 다음 100에서 400방 순으로 방수를 높여가며 갈아주고 잘 닿지 않거나 세밀한 부분은 다이아몬드 줄과 미니 그라인더로 꼼꼼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대략 10시간 정도 갈다 보면 이렇게 되고 채색하기 위해 머리를 붙입니다.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다려주고 흔적 없이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조립도 끝났으니 색칠해 줍니다. 저는 색칠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아무튼 바탕을 전부 색칠하고 나서 눈 바탕색도 칠하고 눈동자는 파랑색, 더 깊은 눈망울은 군청색과 검정색으로 칠해줍니다. 그 다음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눈은 마무리됩니다. 자, 다음은 턱과 눈 윗부분 그리고 귀와 발끝 부분에 하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코는 자주색을 칠해줍니다. 그 다음 입속과 귓속 그리고 발가락 사이는 빨강주황 흰색을 적당히 섞어 전부 칠해주고 몸 전체에 줄무늬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색칠하고 보니 너무 어두운 것 같아 밝은색으로 덧칠하는 중입니다. 다시 무늬를 넣고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줍니다. 자, 보다시피 잘 된 것 같죠? 그럼 눈에 UV 레진을 골고루 발라주고 UV 램프로 1000년 동안 건조시켜줍니다. 그 다음 손때가 많이 묻어 칙칙해진
머그컵 바탕을 깔끔히 색칠하고 고양이 발도장도 예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채색이 마무리되었다면 강력접착제를 꼼꼼히 바르고 붙인 후에 촉촉하게 마감재만 뿌려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진작부터 한번 만들고 싶었던 머그컵 고양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할 것 같은데 딱딱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몰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무튼 쿠키 영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